음악사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쇼 프로젝트 파일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강좌와 함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꽃밭에 작은 봄꽃, 꽃밭에 액자를 넣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게시판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다운을 받으시면 이런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를 푸시기 전에 바탕화면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폴더를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새 폴더 왼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 이렇게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이름 바꾸기 해서 지워버리시고 프로쇼 영상 앨범, 자, 이런 식으로 폴더 하나 지정해 주시고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이 폴더 안에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폴더가 열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열기 하십시오. 그러면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닫기 하시고 작은 꽃 포토 앨범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고 보시면 프로쇼 프로젝트 파일이 있습니다.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립니다. 저는 지금 미리 영상을 띄워놨습니다. 근데 이게 임포트하는 시간에 좀 많이 걸립니다. 요 아이콘을 프로쇼 아이콘을 왼쪽 마우스로 프로젝트 파일을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슬라이드 각 슬라이드마다 동영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좀 커서 임포트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거는 꼭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1번, 2번, 3번 슬라이드는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면 커트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똑같은 방법으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창이 뜨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면 왼쪽 마우스에서 커트해서 왼쪽 마우스 클릭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에펙에서 만들었는지 베가에서 만들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연동을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문이 안 지워져요. 동영상이 삽입이 들어가가지고 안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꼭 지우세요. 그냥 영문 들어가도 상관없다 하신 분들은 그냥 만드셔도 됩니다. 예. 그러신 다음에 1번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고 좀 더 선명하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네. 클릭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숫자 30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30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30.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이너스 10.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선명해요. 네, 오케이 누르시고, 잘못 들어갔네요. 마이너스 10. 자, 두 번째도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고 창을 여신 다음에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30 마이너스 10. 요 그냥 마우스로 안 하고 싶으면 탭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키보드 탭키. 네,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찬가지로 두 번째 2번 레이어의 영상을 30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고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30 마이너스 10. 그리고 브라우저를 누르셔서 그대로 두시고 브라우저를 누르셔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내가 놓고 잔 이미지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미지를 넣어볼까요? 자, 들어가셨죠? 그러면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플레이를 시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영상에 있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있는 영문이 보여집니다. 예, 이 영문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영문을 없애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이게 하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영상에 더블 클릭하시고 블랙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0 줬던 데를 그냥 0으로 완전히 내리시면 100으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0으로 줘야 되나 보네요. 그리고 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게 아니에요. 아, 다시 30 주고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0. 아, 마스크에다 줘야 됩니다. 죄송해요. 마스크에다가 만든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를 여기 블랙 포인트를 0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게. 그러면 영문이 안 보여집니다. 자, 아까는 여기에 영문이 파랗게 조금씩 보였었는데 안 보여집니다. 다시 0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문이 파랗게 보여집니다. 영문이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블랙 포인트를 0으로 내려주시고 확인. 네, 이거는 된 겁니다. 이제 됐고 그 다음에 2번 슬라이드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도 마스크 블랙 포인트 마이너스 100으로 내려주시고 여기는 30, 그 다음에 다섯 번째 30, 여섯 번째 마이너스 10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도 또다시 30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폴더를 열면 내가 놓고 싶은 이미지를 찾아서 폴더를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 사진이 지금 삐져나왔어요. 그러면 영상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여기 크롭. 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롭에다가 체크를 왼쪽 마우스로 체크를 하시고 에디트를 왼쪽 마우스로 요 연필 부분 있죠? 예,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길게 세로로 좀 잘라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잘라서 내가 넣고 싶은 이미지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잘라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정확히 이렇게 들어왔죠? 이래서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에 3번, 5번 슬라이드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고 창을 띄우신 다음에 죄송합니다. 아까와 같이 여기 여섯 번째 블랙 포인트를 마이너스 100으로 내려주시고 이제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사진도 30 마이너스 10 이렇게 붙여주시고 다시 또 브라우저를 누르셔서 내가 넣고 싶은 이미지를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잘렸어요.
그러면 콜업을 되시고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셨죠. 오케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6번 슬라이드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고 이제 모든 게 다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브라우저 누르시고 놓고자 하는 사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어느 정도 맞으면 그냥 드시면 됩니다. 이거 플레이를 한번 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너무 좀 박다 싶으시면 여기 네 번째를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쭉 이렇게 좀 끌어서 좀 검정이 어두운 쪽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0 정도 내렸네요. 그러면 선명하고 더 좋아졌죠. 다음에 7번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00, 영상에 30 마이너스 10, 사진도 30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브라우저 누르셔서 내가 놓고자 하는 이미지를 또 다시 찾아서 넣습니다. 플레이를 시켜보시고 이미지가 액자에서 벗어나지는 않는지 삐져나오지는 않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8번째 슬라이드 뜨시고 아주 간단하죠.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방법으로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미지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다시 30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이미지가 바탕화면에 있던 바탕화면을 누르시고 아니면 내문서에 있다 그러면 내문서 거 누르시고 사진에 있다 그러면 사진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다 뜨니까 바탕화면 있으면 바탕화면을 클릭해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넣나 안 넣나 넣은 것 같네요. 자, 이건 또 다시 이렇게 사진이 안 맞죠. 그러면 크롭을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펜만 눌리시면 되겠죠. 에디트를 왼쪽 곳으로 클릭해서 눌리시고 이미지를 이렇게 위아래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제대로 들어가셨죠? 그러면 또 플레이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미지가 좀 박다 싶으시면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마이너스 30 정도 주겠습니다. 이거는 좀 선명해졌죠? 다음에 9번 레이어, 9번 슬라이드 레이어입니다.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고 마이너스 100, 6번째 마이너스 100 쭉 내려주시고 아니면 여기서 마이너스 100을 쳐셔도 됩니다. 키보드로 이런 식으로 치시면 돼요. 여기 30 마이너스 10 이미지도 30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또 브라우저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놓고자 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아까와 같이 또 그러면 여기 에디트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들어갔죠? 그러면 확인. 10번 레이어입니다. 0으로 눌러주시고 마이너스 100으로 내려주시고 사진 두 장이 들어가죠. 여기는
30, 30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30, 30 마이너스 10. 이거 마이너스 100으로 내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나가는 빛을 강조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영상에 30, 30 마이너스 10. 그런 다음에 사진이 세로죠. 세로든 가로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크롭으로 잘라내면 되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걱정 안 하시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잘라내시면 되니까 이렇게 밀렸다 하시면 크롭 누르시고 에디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해주시고 오케이. 그럼 들어가셨죠. 제대로 들어갔죠. 약간 늦네요. 넣으실 때 이미지를 미리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순서대로 넣으시면은 착오가 없을 거예요. 안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좀 너무 눈이 부시죠? 환하죠? 이미지가 좀 죽어 보이니까 어두움을 40 정도 하겠습니다. 40. 41이면 40. 네. 지금 현재 여기 끝에 영상에가 아마 음악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1번 레이 세팅을 누르시고 볼륨을 0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0으로 내려주세요. 음악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안 나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또 영상을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도 30, 30 마이너스 10. 영상을 넣었는데 영상에가 음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빼셔도 되고. 네. 사운드 들어가서 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볼륨을 0으로 내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소리가 안 나니까 그냥 줄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영상 만드는 방법을 다 배워봤습니다. 이제 1분 정도 되네요. 1분이니까 3분 때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제가 복사해서 다시 자 10번부터 3번까지 드래그를 쭉 하신 다음에 이 빈 공간이 되시고 10번 뒤에 빈 공간이 되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쭉 앞으로 당겨서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3번까지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놓으십니다.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카피 왼쪽 마우스 클릭합니다. 자, 그럼 그대로 두시고 여기 12번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패스트 왼쪽 마우스 클릭. 네, 그러면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띄우시고 이제 동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거는 설정을 안 하셔도 돼요. 네, 사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네, 그대로 두시고 요 뒤에부터는 사진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 사진 위치 인물이 사진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진이 잘리겠죠. 그러면 두 번째를 클릭하신 다음에 크롭에서 이렇게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옮겨주시면 됩니다. 맞춰가지고 인물에 맞춰서 그럼 인물이 들어가졌죠.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레이어에서 이미지만 이것도 이미지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조금 이미지가 머리가 좀 잘리긴 잘렸네요. 그러면 크롭
크롭을 하시고 이제 플레이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잘렸으면 다시 크롭해서 더 올려주시고 플레이. 네, 됐습니다. 여기에서 옆에는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물만 요 액자 안으로만 들어가지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왜 그랬냐면 여기는 사진 안에 인물만 잘리지 않으면 여기 마스크가 다 커버를 해줍니다. 나머지 바깥으로 나오는 이미지들은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안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누르시고 16번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미지 하시고 브라우저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또 다른 이미지를 넣어야겠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도 큰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자, 이렇게 확인을 하셔도 돼요. 근데 좀 이쪽으로 잘렸죠? 그러면 이미지를 옮겨주면 되겠죠? 자, 나와지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가운데로 나와지죠. 근데 이미지가 너무 적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까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여지죠. 그러면 오케이. 잘 보고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18번 이미지 교체하기 브라우저 누르시고 여기도 사진을 이미지를 좀 옮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들어와졌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플레이. 지금 여기 이미지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느낌이. 100을 눌러서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9인데 지금 2번으로 오면서 80이 됐습니다. 여기도 그냥 79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치려면 고치시고 그냥 하시려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보이는 거야. 82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2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아우 복잡하네요. 마치기가 나쁘진 않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미지를 두 개를 또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다 브라우저는 있으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보시고 사진만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잘 들어가졌네요. 그러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브라우저 누르셔서 또 다른 사진 인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이것도 좀 잘리죠. 그러면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오케이 눌러서 들어가셨죠. 밑에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2분 정도 됩니다. 2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19개 정도 넣으시려면 넣으시고, 카피 중간에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영상만 나오면 그러니까. 테스트. 이쯤에서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카피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2분이죠? 2분. 2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음악을 넣고 싶으면 여기 밑에 보시면 레이어 슬라이드 리스트, 여기 원칙으로는 슬라이드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이렇게 하면 타임라인으로 바뀌죠. 리스트로 바꾸시고, 노래를 넣으시려면 요 밑에 사운드 트랙이라고 있습니다.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요 부분에 뮤직 스피커 모양 있죠.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고, ADD 플러스 왼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 창이 있는데 세 개가 보입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거 사운드 파일 왼쪽 마우스 클릭을, 어떤 사운드를 넣을 것인지 보자. 아무거나 넣겠습니다. 이거 저작권 없는 영상, 음악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운을 몇 개 받아놨습니다. 지금 저작권 위반 경고가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저작권으로 해서 음악도 좀 별로입니다. 소사 제일 끝에 게 지금 보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음악은 짧지만 들어보시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 음악 소리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강좌에는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음악 소리가 너무 커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앞쪽 풀고 이렇게 해서 이쁜 영상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파워디렉터나 프롬이나 배가 소니 배가 있으신 분들은 음악을 굳이 여기서 넣을 필요가 없어요. 네. 한 번 더 돌리셔서 한글로 닉네임도 넣고 하시면 됩니다. 파티클 소스 있으면 더 넣으셔도 돼요. 뭐 나비 같은 것도 넣으셔도 되고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복잡하면 영상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면 보기 안 좋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스를 가지고 영상을 좀 아름답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자의 시와 음악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